그러면 무슨 대리? 묶은 대리, 그지? 무슨 대리? 묶은 대리, 그지? 여러분, 항상 그 내용이 많잖아요. 지금 묶은 대리에 쭉 펴보면. 그죠? 묶은 대리가 보면, 그죠? 그 133, 134, 135, 136, 137, 뭐. 읽어갖고 이거 이해가 안 가거든. 뭐 알아야 된다. 이렇게 페이지가 많을 때는 시스템을 빨리 파악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럼 시스템은 그죠? 전체를 알아야 시스템 파악할 수 있잖아. 그 제일 좋은 게 강의 듣는 게 최고다 이거. 뭐 듣는 게? 강의 듣고 강의 들어갖고 어느 정도 지금은 책 본데 묶은 대리 책 보면 띵하다. 근데 이제 강의 한 두 번 듣고 머릿속에 이제 체계가 섰다. 뭐가 섰다? 체계가 섰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책을 안에 내용 보면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진짜 가슴 속 깊이 오거든. 지금은 막 본다고 해서 막 띵하고 전혀 이해가 안 간다. 자 그럼 이제 묶은 대리라는 것은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 삼각형 안에서 되잖아, 그지? 삼각형에서 되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아까 저 본인이 책임지려면은 아까 요 무슨 건이 있어야지 대리권에서는 이거 두 개잖아요. 임의 대리는 늑자 무슨 행위 수권 행위 법정 대리는 뭐 법률 규정 오늘 그 두 개만 알아도 오늘 학원 갑시다 됐습니까? 예. 근데 그게 있어야 누가 책임진다 빨리 본인. 근데 본인의 행위가 뭐 무슨 행위도 없고 빨리 수권행위도 없고 법률규정도 없는데 대리인이 아까 본인을 사칭해서 아까 다섯 개 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훔쳐내어 위조하여 사칭하여 모용하여 도용한 선생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한다. 다시 뭐 훔쳐내어 위조하여 사칭하여 모용하여 도용하여 다시 뭐 훔쳐내어 위조하여 사칭하여 모용하여 도용하여 하면 그 말 안에는 본인의 행위가 무슨 검도 없다 빨리 조금도 없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본인 모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묶은 대리 하면 뭐 무효.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자꾸 대리권 제안할 때 봤지만 묶은 대리하고 묶은 대리 무효하고 오리지널 무효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묶은 대리 무효는 절대로 아니 오리지널 무효는 무슨 지날 무효는 오리지널 무효는 절대로 유효로 될 수 없다. 한번 무효는 무슨 가지? 끝까지 무효인데 묶은 대리 무효는 오리지널 무효에 대한 예외다. 원칙은 본인 책임 안 지지 마. 본인이 야 안 그래도 나 다른 사람한테 시키려고 했는데 너 잘했구나 하는 본인은 뭐가 있으면 주인이 있으면 뭐해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유효. 무슨 자체가? 그 자체가 유효로 될 수 있다. 뭐 하면은 주인하면 누가 주인? 본인이 그지?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묶은들이 묶은 대리 하면 두 개로 나온다. 예? 요 협의의 묶은 대리와 간단히 넓게는 두 개. 표현 대리. 무슨 대리? 표현 대리. 그럼 자, 요 협의의 묶은 대리는 협의의 묶은 대리는 원칙 본인은 뭐지자 원칙은 무효. 원칙은 무효. 누구한테 무효? 본인. 본인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지? 원칙은 무효. 근데 뭐 본인의 뭐가 있으면 주인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주인이 있으면 뭐해서 소급해서 그 자체가 유효로 될 수 있다. 예? 소급해서 그 자체가 누구한테 기속한다? 본인. 그치? 자 그럼 좋다. 그럼 여기서 여기서 이게 중요하거든.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잖아, 그지? 그럼 원칙 본인 책임진다 안 진다 빨리. 묶은 대리 아까 지금 없잖아. 이게 없잖아요. 무슨 행위도 없고 빨리 수권 행위도 없고 법률 규정의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대리인이 본인 사칭해서 훔쳐내 위자에 했다. 본인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유효 무효? 무효. 그럼 본인 책임 안 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노?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게 중요하다. 나중에 했지만 본인이 가만히 있는다 머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추인.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본인은 추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돼.
뭐 할 수 있을 뿐이다. 추인. 그럼 뭐 가만히 있으면 머지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추인하면은 머지고 책임지고. 근데 추인하면은 됐습니까? 그 추인하면은 아까 저 사칭한 거 몽땅 누가 책임진다 빨리 본인. 근데 그럼 본인이 추인하는데 내가 앞으로 한 건 책임 못 지고 아니 지금까지 한 건 내가 책임 안 지고 이제 하는 것부터 내가 책임질 거야. 그걸 비소급적 추인. 무슨 추인? 비소급 추인, 일부 추인, 변경 조건. 다시 네 개. 다시 뭐?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하면은 추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추인하면은 아까 뭐 했어? 소급해서 이때까지 한 거와 앞으로 한 거 몽땅 누가 책임진다? 빨리 본인.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유효가 되는데. 그럼 본인이 내가 지금 한 거는 책임 못 지고 앞으로 하는 것만 책임질 거야. 뭐 비소급 추인, 일부 추인, 변결간 추인, 조건을 붙인 추인하면 추인의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나 누가 상대방이 동의하면은 다시 뭐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 다시 뭐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했다. 무슨 방이 동의하면은 상대방이 동의하면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이 뭐 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으면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했을 때 추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도 잘 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그럼 다시 묶은대리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뭐 할 수 있다 빨리 추인하거나 추인권 행사하거나 그 다음 본인이 아예 책임 안 지려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미리 확실하게 나는 머지지 않겠다 책임지지 않겠다 추인을 뭐 거절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추인권 거절권 그럼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몇 개 빨리 두 개 무슨 건 추인권 행사 또는 뭐 거절권 행사 그럼 추인권 행사하면은 무슨 정류요 확정적 유효. 무슨 정류요? 확정적 유효. 거절하면은 확실하게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안 지죠. 무슨 정무요? 확정적 무효. 무슨 정무요? 확정적 무효. 되겠습니까? 예. 다시 본인은 뭐 하면은 추인하면은 무슨 정류요? 확정적 유효. 추인을 거절하면은 거절하면 뭐 확정적 무효 맞습니까? 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방이 상대방이 여러분 본인이 추인하거나 거절을 표시했다 확정적으로 변하자는 거지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 추인을 거절하면 뭐 확정적 무효 되잖아요 그지? 근데 아직 본인이 뭐도 안 하고 추인도 안 하고 거절도 안 한 상태에서 다시 뭐 본인이 뭐도 안 하고 추인도 안 하고 거절도 안 한 상태에서는 무슨 방이 상대방이 나중에 뒤에 알았습니다. 또 무슨 대리라는 처음에 행위할 때는 묶은 대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나중에 하고 나서 보니까 무슨 대리더라 묶은 대리더라 말이지. 그럼 묶은 대리니까 그 사람하고 계속 붙들고 있어봐야 별 볼 일 있다 없다 없다 없었던 거로 하자 무슨 권 행사 철회권 행사. 무슨 권 행사? 철회권. 아니 본인 뭐도 없고 빨리 확정되기 전에 뭐도 없고 추인도 없고 거절도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 없었던 거로 하자 무슨 권 행사? 철회권 행사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고 또 철회하기 전에 그럼 뭐도 없고 빨리 추인도 없고 거절도 없고 상대방도 철회하지 않았을 때는 아직까지 미확정적 상태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또 무슨 방이? 야 너를 사칭한 사람이 있다. 너를 뭐 한 사람이 있다? 사칭한. 너가 추인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빨리 확답해라 하는 무슨 권 행사? 최고권 행사. 여러분 저번주에 했잖아요. 이건 최고권 행사했을 때 본인은 확답 무채무인수 최고에 대한 확답 발신주의를 했잖아요. 그치? 요 묶은대리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은 확답 무슨 주의? 발신주의. 그러면 요 최고권 야 빨리 추인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확답해라 라고 최고권 행사했을 때 본인이 추인한다든가 거절한다든가 확답하면 무슨 주의다 빨리 발신주의인데 그럼 본인은 확답할 의무가 있다 없다 빨리 없다 그럼 본인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다는 말은 머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한다 이게 그거 잘 된다 최고에 대해서 본인은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뭐한 것으로 본다 거절
자, 이제 요걸 가지고 내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묶은대리는 요 네 개.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무슨 건? 추인권, 거절권인데,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이냐면,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이냐면, 상대방한테 하는 게 원칙이다.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이다?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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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누구한테 했다? 대리인에게 했다. 누구한테 했다? 대리인에게 했다. 누가 알아야? 상대방이 알아야. 누가 알아야? 상대방이 알았을 때. 자, 그럼 좋다. 본인이 대리인에게 추인했습니다. 추인하면 정상으로 되어버리잖아요. 정상으로 되어버리면 상대방 뭐 할 수 없다. 자기가 했던 거 철회할 수 없다. 그러나 누구한테 추인해야 됩니까? 빨리 상대방. 근데 대리인에게 했다. 대리인에게 추인했다. 누가 알아야 효력이 발생합니까? 빨리 상대방. 그럼 상대방이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뭐 해버리면? 철회해버리면. 뭐 해버리면? 철회해버리면 뭐가 우선한다? 철회가 우선한다. 이게. 다시 본인이 대리인에게 추인했다. 누가 알아야 추인의 효력이 발생한다? 빨리 상대방. 아니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철회해버리면 뭐가 우선한다? 철회가 우선한다. 됐습니까? 다시 요런 거 나옵니다. 여기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추인권, 거절권,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 빨리 대리인, 상대방한테도 할 수 있고 뭐도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는데 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누가 알아야? 빨리 상대방이 알아. 자, 근데 또 상대방도 철회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할 수 있다? 본인, 대리인. 다시 추인권과 거절권은 누가 할 수 있다? 크게 나오거든. 또 시험에 추인권과 거절권은 누구한테도 할 수 있고 상대방,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 대리인. 그런데 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누가 알아야 되고? 상대방. 그럼 철회도 누구? 본인 또는 누구? 대리인. 지금 됐습니까? 근데 최고는 반드시, 요거 몇 번 나왔습니다. 반드시 누구한테 해야? 본인.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최고권 하면 OX, X.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최고권 하면 OX, X. 본인이 상대방에게 최고하면 OX, X. 최고는 반드시 누가 해야지? 빨리 상대방이 누구한테? 본인에게. 그런 거 가면. 그래서 요 묶은 대리는 요 네 개. 뭐 무슨 건? 추인,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무슨 건? 추인권, 거절권.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건 무슨 건? 철회권, 최고권. 그지? 근데 이제 요거 잘 된다. 요거. 철회는 상대방이 요 묶은 대리인하고 할 때 행위 시에는 묶은 대리인 줄 알았어야 된다, 몰랐어야 된다. 몰랐어야지. 처음부터 알고 있은 경우는 철회라는 건 할 수 없고 반드시 상대방이 요 뭐라야, 상대방이 뭐라야 선의일 때만 철회할 수 있다. 예? 악의일 때는 안 된다. 악의일 때는 안 되고 뭐 선의일 때만 요거. 근데 최고는 요 선의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선의뿐만 아니라 뭐일 때도 된다. 악의일 때도 된다 하는 거. 선의뿐만 아니라 뭐일 때도 된다. 악의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런 거 가지고 된다. 이 시스템.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게 어디 있냐면 그 133. 그래서 맨 밑에 보면 그죠? 그 133페이지 맨 밑에 법조문 한번 봅니다. 130조. 묶은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계약은 본인이 뭐 하지 않으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그럼 본인이 뭐 하면? 추인하면 책임지고 추인 안 하면 책임지지 않는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법조문 보겠습니다. 132조. 그럼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아까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추인권 또는 뭐 거절의 의사표시는 주어 끊고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빨리 상대방에게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고치면 주장. 앞으로 대항 나오면 뭐로 바꾼다?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무슨 방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하지 않다는 말은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요거는 그러나는 누구한테 했을 때, 빨리 누구한테 했을 때, 대리인에게 했을 때 누가 알아야, 상대방이 알아야 주장할 수 있다. 그런 말이다. 이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안 때는 그러하지 않다 하는 말은 상대방이 알았을 때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한테 했을 때, 빨리 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누가 알면은, 상대방이 알면은 주장할 수 있다. 그런 말이다. 되겠습니까? 예. 자, 오른쪽 갑니다. 133조 추인의 효력. 추인은 아까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 동그라미 하고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계약 시에 뭐 해서
소급해서 몽땅 책임집니다. 무슨 땅? 몽땅. 다른 의사표 표시가 없는 때는 소급해서. 그러나 아까 네 개.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했을 때는 추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무슨 방이 동의하면은, 상대방이 동의하면은 추인으로서 효력이 있다. 그걸 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무슨 땅이고, 몽땅 소급해서 그 자체. 근데 다른 의사표시가 있으면 아까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 붙인 추인했을 때 무슨 방이 동의하면 빨리 상대방이 동의하면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는 뭐 하지 못한다? 해야지 못한다. 자, 그 다음 또 137페이지에 133조 갑니다. 추인의 효력. 뭐 그 아까 그대로 있고 그 133조 있고 밑에 134조. 밑에 134조 찾습니까? 상대방이 무슨 건? 134조 37페이지 찾습니까? 상대방이 무슨 건? 철회권.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주어 끊고 본인이 주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주어. 주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주어가 너무 끊어야 됩니다. 쭉 읽으면 미칩니다. 왜? 법과목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 쭉 읽고 있습니다. 읽으면 뜻 의미 안 갑니다. 와, 이미 주어가 두 개 나왔다. 몇 개입니까? 두 문장이라는 거지. 끊어야지. 어디 끊노? 대리권 없는 자가 끊고. 됐습니까? 한 계약은, 자,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끊어야 되겠죠. 그죠? 계약은 본인은 뭐가 있을 때까지, 추인이 있을 때까지 끊고, 무슨 방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철회하기 위해서는 아까 행위시의 무건인 줄 알았어야 된다? 몰랐어야 된다? 몰랐어야 된다. 아까 쓰니.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없음을 안 때는 철회 못한다. 안 때는 철회 못한다는 말은 아까 뭐라야 철회할 수 있다? 빨리 선이라야. 행위시의 무건인 줄 알았어야 된다? 몰랐어야 된다? 몰랐어야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합니다. 되게. 그래서 요거 잘립니다. 어? 상대방이 뭐라야? 선이라야 철회할 수 있다게. 뭐라야? 선이라야.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135조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무슨 대리인의 책임? 무권 대리인의 책임. 제목, 무슨 대리인의 책임? 무권 대리인의 책임. 그럼 1번, 1항, 135조 1항,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끊고, 자,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도 못하고 또 끊고, 또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한 경우 끊고, 다시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도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하면은 경우에 그는 상대방 선택에 따라 동그라미 누가 선택한다? 빨리 상대방 선택에 따라 약속을 이행할 책임 또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래서 선택권은 누가 가진다? 빨리 상대방. 꼭 기억한다. 그거 잘 된다. 어느 것 선택에 따라? 상대방 선택에. 그럼 무권 대리인의 선택에 따라 이렇게 해서 잘 낸다. 어쨌든 무권 대리인이 책임지는데 무권 대리인이 자 증명하지도 못하고 추인도 받지 못했다 하면 이건 무슨 대리인이다? 무권 대리인이잖아. 무권 대리인이 누구 선택에 따라 책임진다? 빨리 상대방 선택. 그거 꼭 기억합니다. 무권 대리인의 선택에 따라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러나 2항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끊고. 자, 무슨 방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인 걸 알았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즉, 무권 대리인 책임지지 않는다. 무슨 방이 알고 있었다? 상대방이 알고 있었 때와, 그 다음에 또, 무권 대리인 잘못한 사람이 거기 무슨 능력자다? 제한 능력자다. 무슨 갑하니까? 막갑하니까 책임지지 않는다.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다. 무슨 방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거나, 또
무권 대리인이 무슨 능력자인 경우는 제한 능력자인 경우는 책임지지 않는다.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나머지는 그냥 없이 넘어갑니다. 그죠? 뭐 그 단독행위 무권 대리인은 조금 다음에 그죠? 한 3월달 가면 합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 하면 너무 머리 복잡해집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자, 요게 이제 뭐 협의 무권 대리. 협의 무권 대리는 머릿속에 몇 개 생각한다? 네 개.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추인권과 거절권,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건 철회권과 최고권. 그죠? 하는데, 그러면 본인 추인도 안 하고 거절했다. 본인 거절했다. 누가? 무권 대리인 책임지는데. 무권 대리인 책임지는데. 무조건 뭐진다? 책임진다. 무슨 과실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요 무권 대리인이 만약에 책임지는 경우는 무권 대리인의 책임하면 이거 뭐 무과실 책임. 그럼 무과실 책임 아까 무조건 시험 랭킹 안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무과실 책임 벌써 두 개 나왔죠. 아까 법정 대리인이 자기 책임하에 복임권 행사했을 때 무슨 과실? 무과실. 그 다음 무권 대리인이 만약에 여기서 책임지게 되면은 무슨 과실 책임진다? 무과실. 무엇 때문에 사칭했건 간에 무조건 뭐진다? 책임진다. 되겠습니까? 예. 근데 이 무권 대리인이 책임 안 지는 경우는 두 가지. 아까 무슨 방이? 상대방이 처음부터 무권 대리인은 사실을 알고 있은 경우는 무권 대리인은 뭐 상대방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고.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이 무권 대리인이 무슨 능력자다? 빨리. 제한 능력자다. 무슨 갑하니까? 막갑하니까 상대방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 못 묻는 거 두 개. 무슨 능력자거나 제한 능력자거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뭐 알고 있은 경우 뭐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었는 경우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맞습니까? 예. 예? 요. 예? 그거는 본인이 제한 능력자를 선임한 경우는 이 사람 정상 비정상? 정상이지. 본인이 그럼 나중에 질문 나중에 하고 됐습니까?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잖아. 본인이 선임했잖아요. 이럴 때는 그대로 정상 비정상 빨리. 그렇지. 그런 게 별 문제 되지 않고 본인이 선임했다 안 했다 안 했는데 사칭했고 지금 나쁜 일을 했잖아요. 하면은 뭐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무슨 갑하니까? 막갑하. 그치.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자 표현대리로 갑니다. 무슨 대리로 간다? 표현대리.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그 140페이지에 한번 보자. 그 대표해제 한번 해보자. 그치? 140페이지 무슨 끈 없는 자가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표현되는 고려하냐. 자, 1번.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는 효력이 없다. 맞죠? 5.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체고할 수 있고, 맞죠? 상대방 본인한테, 야, 아직 본인이 아직 추인도 안 하고 거절도 안 했을 때는, 야, 너를 사칭한 사람이 있는데 추인할 거니 거절을 빨리 확답해라. 체고할 수 있고, 본인이 확답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다는 말은 모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추인을 뭐한 것으로 본다? 거절. 그 다음 무권 대리인 상대방은 주어 끊고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끊고. 자,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무권 대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책임 물을 수 없다. 그치. 그거 안 경우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핵심 단어는 뭐? 상대방이 안 경우, 처음부터 안 경우,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뭐, 안 경우는 이행이든 손해배상이든 청구할 수 없다. 결국은 여러분, 그죠? 국어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시스템 돼야 이제. 시스템 모르고 그냥 읽으면 안 된대, 이게. 그 4번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 계약 시에 뭐하여 아까 본인이 추인하잖아요. 추인하면 뭐 했어? 소급해서 몽땅
챙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뭐하지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아까 상대방이 자기가 한 거 거둬들이려면 뭐라야? 뭐라야? 선의. 뭐라야? 선의. 근데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안 상대방은 뭐 할 수도 없고 철회할 수도 없고 또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 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다는 거 꼭 기억한다. 이게 문제를 통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여러분 챙겨주시면 되겠네. 그렇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표현대리로 갑니다. 무슨 대리 간다? 표현대리. 자, 표현대리로 가는데 125조 표현대리, 126조 표현대리, 129조 표현대리 이렇게 몇 개 있다? 3개. 자, 요거는 무슨 견? 볼 견. 나타날 현, 볼견 나타나. 끝으로 끝표. 무슨 표? 끝표. 바깥표. 끝표, 바깥표. 끝으로 보여지고, 끝으로 나타나는데, 특징이 뭐냐면, 특징이, 표상이 있다. 뭐가 있다? 표상이 있다. 근거가 있다. 표상이 있다. 뭐가 있다? 근거가 있다. 다시 뭐? 표상이 있다. 근거가 있다. 되겠습니까? 자, 근데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지만, 됐습니까?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지만, 그럼 무권대리 하면 뭐부터 시작합니까? 요 무권대리 하면 뭐부터 시작합니까? 무효. 일단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으니까 유효, 무효? 무효잖아요. 그지? 근데 표현대리는 누구? 상대방의 뭐 신뢰를 보호하는 제도고, 됐습니까? 보호하는 제도고, 요 표현대리는 무슨 방이?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면은, 표현대리를 뭐 하면은, 주장하면은 본인에게 어떻게 한다? 효과가 어떻게 한다? 기소한다. 예. 그러면 이건 표현대리는 원칙은 유효, 무효? 빨리. 무효. 원칙은 무효인데 무슨 방이? 상대방이 주장하면은 뭐 유효처럼 본인에게 효과가 어떻게 한다? 기소한다. 그러면 누구도 가만히 있고 본인도 가만히 있고 상대방도 가만히 있다. 뭐 무효. 근데 무슨 방이? 상대방이 주장해야 유효. 로 간다 이거예요. 누가 주장해야? 상대방이 주장해.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는 상대방. 그래서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는데 누구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유권무권 빨리 무권 실질적으로 유권무권 무권인데 무슨 방이 본인의 상대방 입장에서는 요 대리인이 권한인처럼 보여지고 권한인처럼 나타나고 나타난 데 대한 표상 근거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본인.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대리야? 표현대리야? 라고 주장하면 무권이지만 누가? 본인이 뭐진다? 책임진다. 다시 표현대리는 누구 입장에서 빨리? 상대방 입장에서 요 대리는 실질적으로 유권 무권 빨리 무권인데 누구 입장에서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요 대리인이 권한이처럼 보여주고 권한이처럼 나타나고 나타난 데 대한 표상 근거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본인. 그래서 무슨 방이? 상대방이 무슨 대리야? 표현대리야? 뭐죠? 책임져 하면 본인에게 효과가 어떻게 한다? 기소한다. 무슨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무권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럼 좋다. 다시 상대방 입장에서는 요 대리는 실질적으로 요 대리는 유권 무권 빨리 무권인데 누구 입장에서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요 대리인이 권한이처럼 보여지고 권한이처럼 나타나고 나타난 데 대한 표상 근거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본인. 그래서 뭐죠? 책임져 하면 본인 뭐진다? 책임진다. 자, 근데 요 125조 표현대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126조를 월권대리, 129조를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 자, 그러면 요 125조는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들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요거는 그럼 125조는
자, 칠판 본다. 이거 보지 말고 이거 유형. 자, 누가? 본인이 내일 모레 상대방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해 놨습니다. 언제? 내일 모레 계약 체결하기로 약속한 날짜에 해필 개모임에서 해외여행 가기로 날짜가 잡혔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개모임. 근데 개모임에서는 해외여행 안 가면 내가 낸 돈 돌려주는 게 아니라 안 주거든. 그래서 해외여행 가기로 뭐를 먹고? 마음을 먹고? 그래서 본인이 상대방한테 가서 야, 내일 모레 너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날짜에, 다시 뭐, 내일 모레 너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날짜에 우리 개모임에서 해외여행 가기로 날짜가 잡혀가지고 내가 너하고 직접 계약 체결하기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친구 을이라는 사람을 너한테 보낼 테니까 너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해라 라고. 누가? 본인이 누구한테? 상대방에게 누굴 보낼 것이다? 을을 보낼 것이라 라고 표시했단 말이지. 그걸 요 대리권 수여 표시 누구한테 표시한다? 본인이 누구한테? 상대방에게 을이라는 사람을 보낼 거다 표시해놓고 그 다음에 을에게 뭐를 수여해야 되는데? 수권행위. 무슨 행위? 수권행위 해야 되는데 수권행위 하지 않고 무슨 쪽? 훌쩍. 무슨 쪽? 훌쩍 해외행 갔단 말이지. 근데 을이 상대방한테 가서 대리행위 하니까 을은 상대방은 누구의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을이 대리권이 있는 줄 믿고서 대리행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해외여행 갔다 와서 나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무슨 건 수여 안 했어? 대리권 수여 안 했어. 그래서 무권대리야 책임 못 져 하니까 무슨 방이? 상대방이 너 표시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믿고 했어. 뭐죠? 책임져 하면 뭐진다? 책임진다. 그래서 125조는 누가 본인이 누구한테는 표시했지만 빨리 상대방 본인이 누구한테 표시했지만 상대방 실질적 수권 행위가 없었다. 이건 실질적 무슨 행위가 없었다? 수권 행위가 없었다. 그러면 이런 수권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건 무슨 대리인만 적용한다? 125조는 무슨 대리인만 적용한다? 임의 대리인만 적용한다. 예? 무슨 대리인만 적용한다? 임의. 자, 그러면 좋다. 그럼 125조는 반드시 본인이 누구한테 표시해야 되는데? 상대방한테. 근데 이 상대방은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125조 표현대리도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본인이 됐습니까? 을이란 사람을 나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겁니다 하는 신문 광고를 냈단 말이. 무슨 광고를 냈다? 신문 광고를 냈는데 신문 광고를 본 상대방이 을을 뭐로 알고? 대리인으로 알고. 뭐로 알고? 대리인으로 알고. 대리인으로. 그럼 신문 광고를 본 사람은 불특정 다수인이지. 본인이 누구한테 표시했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표시했는데 그 신문 광고를 본 사람이 을을 대리인으로 알고 대리행위 했는데 실질적 수권 행위는 없었다. 몇 조? 125조 편대리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또 여러분 위임하고 대리하고는 또 엄격히 따지면 다른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을이라는 사람이 요 본인에게 형식적으로 위임장만 적어달라고 부탁해. 시험에서 그렇게 나오거든. 무슨 행위 없이? 수권행위 없이. 요거는 지금 수권행위가 없잖아. 125조는 무슨 행위 없이? 수권행위 없이 형식적으로 위임장만 적어달라고 부탁해서. 형식적으로 무슨 장만 적어달라고? 위임장만 적어달라고 부탁해서. 그래서 뭐 위임장을 적어줬더니 그 을이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그럼 결국 위임장을 통해서 누가 표시한 거나 마찬가지다. 본인이 상대방에게. 그러면 그 상대방은 위임장을 믿고 대리행위 했는데 실질적 수권 행위는 없었다 하면 몇 조 표현대리? 빨리 125조.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상대방이 표시뿐만 아니라 위임장을 통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표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한데 실질적 수권 행위는 없었다. 몇 조 표현대리? 빨리 125조. 지금 125조 유형. 지금 됐습니까? 그럼 125조는 어쨌든 뭐 대리인을 통해서 하든 상대방을 통해서 했든 본인이 뭐 했다? 표시했다 안 했다? 했다. 표시했다 안 했다? 했다. 근데 실질적 무슨 행위는 없다? 빨리 수권 행위는 없다. 그걸 몇 조 표현대리? 125조. 그 다음 126조는, 125조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표시는 했지만 진짜는 조금 더 있다 없다? 없다. 그지? 근데 126조는 있다 없다? 있다. 기본적 무슨 행위 있다? 수권 행위 있다. 기본적 수권행위 있다 없다? 있다. 기본적 수권행위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그걸 초과해서 했다 말이. 왜서 했다? 초과해서. 동종일 필요는 없다. 뭐일 필요는 없다? 동종일 필요는 없다.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다. 그럼 여기서는 126조는 있다 없다 빨리. 진짜 있다 없다 빨리. 있다. 126조는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뭐에서 했다? 초과해서 했다. 그럼 초과한 것은 유권 무권 빨리. 초과한 건 유권 무권 무권. 초과한 거는 유권 무권 무권. 했는데 그럼 뭐 초과한 것도 누가 책임져? 본인 책임져.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럼 초과한 것은 조금은 있어야 되는데, 그럼 126조는 조금은 있어야 되는데 그 조금과 반드시 동종일 필요는 없고 다른 종류에 있을 때도 본인에게 효과를 기속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동종일 필요는 없다 하는 말은 다른 종류에 있을 때도 본인에게 기속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다시 126조는 조금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126조는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빨리 있어야 된다. 무슨 금은 조금. 근데 초과해서 했다. 초과한 것도 본인에게 기속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초과한 게 기본적인 것과 반드시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다. 그럼 예를 들면 본인의 집을 됐습니까? 본인의 집에 대한 됐습니까? 등기 신청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무슨 신청? 등기. 여러분 등기 신청은 공법행위, 사법행위. 빨리. 공법행위입니다. 왜? 등기소라는 국가기관. 그러면 여러분 공법, 사법은 느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따지는 거다. 국가기관과 관공서와 관계가 있으면 무슨 법? 공법. 그럼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는 뭐? 사법. 이렇게 하거든. 그럼 뭐 형법은 공법, 형사소송법은 공법, 민사소송법은 공법, 사법. 빨리. 민사소송법은 공법, 사법. 빨리. 공법. 와, 법원. 그래서 민사소송법은 공법, 사법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사법이라 그러다 앞에 민사. 그러면 안 된다. 무조건 따져야 된다. 그럼 소송법은 전부 다 무슨 법이다? 공법. 왜? 소송법은 전부 다 법원에서 관장하니까. 절차법은 공법, 사법, 공법. 민사소송법, 공법, 형사소송법, 공법, 법원. 등기법도 절차법이잖아요. 그제? 등기법은 어디서 관장합니까? 등기소라는 법원에서 관장하잖아요. 등기소는 어디 소속 국가기관이냐면 누구? 법원. 그렇지. 그렇지. 등기법은 공법, 사법. 빨리. 공법. 그래서 자, 등기 신청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우리 그 서류를 가지고 이 집을 뭐 했다? 팔아버렸다. 이게 어떻게 했다? 팔아버렸다. 팔고 나서 집값이 무슨 등? 폭등. 누구는 미쳐버린다. 본인. 나는 그 사람에게 등기 신청에 대한 대리권 수여했지 처분에 대한 대리권 수여 안 했기 때문에 처분에 가면 무건 대리야 하니까 무슨 방이? 상대방이 몇 조야? 126조야 하면 126조 되면은 그대로 유효무효? 유효. 되겠습니까? 자, 그럼 좋다. 요거, 그거를 공법행위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무슨 행위? 사법행위 했을 때도 126조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반드시 어쨌든 조금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등기 신청에 대한 대리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했는데 그 서류를 가지고 뭐 했다? 팔아버렸다. 했을 때 126조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반드시 월권행위가 반드시 동종일 필요는 없다. 그럼 선생, 그러면은 조금만 있으면 그걸 초과해서 심지어는 다른 종류 했을 때도 본인에게 기속시킬 수 있고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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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했다. 어디까지 그럼 본인에게 책임을 무조건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한계가 어디까지야, 한계가. 그게 시험 문제지. 판례. 판례는 가 뭐 그걸 그 한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요거 무슨 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방이 상대방이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요거 꼭 기억해야 된대. 그럼 아까 이야기했잖아. 요 아까 등기 신청에 대한 대리권 수여했는데 무슨 신청? 등기 신청에 대한 대리권 수여했는데 그 서류를 가지고 아예 팔아버렸다. 팔고 나서 집값이 무슨 등? 폭등 했다면 그래서 그럼 요 본인이 주장하잖아요. 그지?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뭐
등기 신청에 대한 대리권 수여했지 처분에 대한 대리권 수여 안 했기 때문에 처분에 대해서 무효야? 무권 대리야? 무효야? 돌려줘? 하니까 무슨 방이? 나는 그 사람이 등기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 다 서류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처분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뭐하고서? 믿고서? 그렇지? 했다 하면 몇 조 표현 대리가 될 수 있다? 빨리 126조. 요 세 개는 그냥 외우면, 세 개는 외워야 된다. 꼭 안 외워도. 요 세 개는 외워라. 그냥 선생님, 외워라 하면 외워라. 묻지 말고. 몇 개 안 된다. 몇 개. 열 개도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자꾸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 몇 개? 몇 개? 한 열 개 정도. 103, 104, 요거 125, 126, 119. 요 세 개는. 지금 하면 몇 개고? 다섯 개만 외우면 돼. 또 아까 107, 108, 109, 110. 열 개만 하면 되지.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요거. 되겠습니까? 예, 네, 그거. 열 개 정도는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법조문 안 해도 된다. 해봐야 열 한 두세 개밖에 안, 외워진다, 나중에. 자꾸만 해가 울지 마라. 울면은 떨어진다. 마음은 떨어진다? 울면. 진짜, 굉장히 잘하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굉장히 잘하는 아저씨가 있는데, 계속 옵니다. 선생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속으로 되지 말았구나 이런다. 안 된다. 그럼 자기가 안 된다는데 선생님이 되라고 안 돼. 선생님은 자꾸만 되라고 되라고 안 돼. 선생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거든. 그러면 속으로 되지 말았구나. 진짜 안 되더라. 지금 무슨 말 한 적 있습니까? 항상 된다 된다 생각하고 공부했으면 된다 생각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하지 마라.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하지 마라. 안 될 건데 왜 하냐고. 학원에 왔다는 것은 될 수 있기 때문에 학원에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무슨 심의해서? 열심히 해서 합격하겠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아, 선생님 어려워요. 그럼 계속 어렵다. 계속 어렵다. 시험 치는 날까지 어렵다. 쉽다, 쉽다, 쉽다 하고 하면은 쉬워진다. 그래서 11월 달에 했잖아요. 자, 근데 까먹어부터 이게. 몇 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 조, 해. 몇 개 안 되는데. 125조, 126조인데 까먹고 그냥 요 대출에 대한 대리권 수 아까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다. 뭐 등기 신청에 대한 대리권 공법인데 아예 팔아버렸다. 했는데 집값이 폭등했다. 요 사람은 뭐 등기에 대한 대리권 수였지 처분에 관한 대리권 수여 안 했기 때문에 처분에 관한 거는 뭐다? 묶은 대리야? 돌려줘 하니까 무슨 방이? 상대방이 등기필증, 인감도장 다 서류 가지고 있으니까 처분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보여진다, 안 보여진다? 보여진다. 그래서 나는 믿고서 해서 몇 조? 126조. 몇 개 안 되는데 뭐 하면 되지. 그 다음, 또 요, 그건 마찬가지다. 대출에 관한 대리권 수여했는데 그 서류를 가지고 팔아버렸다 하면 몇 조? 126조고. 근데 은행에 갔다 대출받았다 꿀꺽. 아까 무슨 건 남용? 대리권 남용. 107조. 비진이. 지금 됐습니까? 그거 기억하는데. 예? 그럼 요, 126조에선 중요한 거는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그러면 여러분 126조는 무슨 것만 무슨 것만 있어야 된다. 빨리 조금. 근데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는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다. 이게 무슨 대리권? 일상가사. 그럼 여러분 우리 민법에 일상가사는 가족 공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는 부부는 서로가 항상 무슨 건이 있다? 대리권이 있습니다. 부부는. 됐습니까? 무슨 가사? 일상가사 범위 안에서는 부부가 서로가 대리권이 있단 말이. 요거는 어디에 규정이 있다? 민법 뒤에. 그래서 요거는 무슨 대리다? 법정 대리. 무슨 대리? 법정 대리고, 뭐, 사실혼 부부에서도 적용합니다. 무슨 혼 부부에도 적용한다? 사실혼 부부에도 어떻게 한다? 적용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좋다. 여러분, 그럼 만약에, 마누라가 냉장고 24개월, 냉장고는 생활 필수품입니까? 생활 필수품 아닙니까? 필수품 맞죠? 냉장고를 마누라가 24개월 할부해가지고 한 3개월 넣다가 마누라가 무슨 웨이? 마이웨이 해가지고 어디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누가 마이웨이 하냐? 아무나 아버지가 마이웨이 했잖아요. 옛날에 조선시대나 이런 데는 그죠? 대표적인 게 누가 있습니까? 방랑 김사까지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엄마 열받으면 무슨 웨이? 마웨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엄마가.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24개월 할부, 냉장고 24개월 할때 한 3개월 넣었다가 엄마가 마요했다 마이. 그럼 전자 대리점에서 남편 보고 갚아라. 우리 마누라가 한 거기 때문에 난 모르겠다. 할 수 있다 없다 빨리? 없다. 와, 무슨 가사니까? 일상 가사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럼 항상 부부 사이는 기본적인 대리권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러면 그걸, 그럼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는 책임 많이 진다 적게 빨리? 많이 지지. 일상가사 범위 내면은 당연히 뭐지고 책임지고 넘었으면은 아까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126조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죠. 그 요거 잘 냅니다. 일상가사를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126조가 될 수 있다 하면 뭐? 오!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 책임 많이 진다 적게 진다? 많이 진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마누라가 그럼 개조하다가 마유에 했단 말이죠. 개원들이 와서 부도가 나면 마누라가 마유했거든. 개원들이 와서 남편 보고 당신 마누라한테 내가 개를 넣었는데 마누라가 도망갔으니까 남편이 갚으세요. 갚을 의무 있다 없다? 없다. 무슨 가사가 아니니까? 일상 가사가 아니니까 앞으로 우리 집 오지 마세요. 만약에 전화하면 무슨 사발 낼 거예요? 죽사발. 들어오면 주거침입죄를 할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 부부 끌에서 아까 그런 무슨 가사가 아니니까 일상가사가 아니니까 책임 안 지잖아요. 남편한테 책임 묻는다 못 묻는다? 뭔, 나 우리 마누라가 개주하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하면 책임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마누라가 개주를 하는데 창립총회 하는 날 남편이 출석해서 됐습니까? 출석해서 여러분이 우리 마누라 보기에 여러분이 보기에는 무슨 빵해 보여도 띨빵 그치? 띨빵해 보여도 내가 같이 살아보니까 돈에 대한 관념은 확실하고 굉장히 어떻게 확실하고 하니까 여러분 믿고 하셔도 좋고 만약에 우리 마누라가 해결 못하는 게 있으면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뭐 하고 이렇게 막 했단 말이죠. 했는데 마누라가 부도가 나와서 무슨 회의? 마회의 했다면 와서 개주들이 갚아라 하면 갚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그렇지. 왜? 항상 부부 사이에는 무슨 가사가 있으니까 일상 가사가 있고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가 되면은 뭐진다? 책임진다. 그래서 126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129조는 이전에는 무슨 권이 있었다? 대리권이 있었다. 무슨 시에는? 행위 시에는 무슨 권이 없다? 대리권이 없다 말이지. 근데 무슨 방은 상대방은 이전처럼 뭐가 있는 줄 믿고서 대리권이 있는 줄 믿고서 그럼 이거는 예를 들면 요 대리인이 수금 사원으로 있었습니다. 무슨 사원으로 있었습니까? 수금 사원으로. 자, 4월 8일부로 이때까지 늘 상대방으로부터 돈 받아갔단 말이지. 대리인으로서 본인이 대리인으로서 4월 8일 2년간 대리인으로 있다가 4월 8일 해고됐습니다. 며칠 날? 4월 8일. 근데 4월 10일 날 여전히 수금사원인 것처럼 돈 받아가지고 날라버렸습니다. 어떻게? 날라. 자, 본인이 와서 그 사람 4월 8일부로 잘렸기 때문에, 소멸했기 때문에 4월 8일 이후로 그 사람에게 지불한 건 인정 못하겠어요 하더라도 무슨 방은? 나는 저번 달에도 돈 받아갔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당연히 무슨 건이 있는 줄 믿고서 대리권에 잘린 줄 모르고 나는 그 사람에게 지불했다. 몇 조 표현대리? 129조.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4월 8일부로 잘렸을 때는 본인이 발빠르게 무슨 빠르게? 발빠르게 요 대리인과 거래관계가 있었던 모든 상대방에게 그 사람 소멸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대리행위 하지 마세요 하는 걸 알려줘야 할 뭐가? 그 의무가 있던 시스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전에는 있었지만 행위시에는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무슨 방은 상대방은 대리권이 소멸한 사실을 모르고 대리 이전처럼 대리권이 있는 줄 믿고서 했다? 몇 조? 129조 하는 거. 자, 그러면 좋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렇게 누가 주장합니까? 누가 주장합니까? 빨리 실질적으로는 유권 무권. 실질적으로 유권 무권. 무권이죠. 무권인데 무슨 방이? 상대방이 표현대리야 해가지고 요건이 되면은 누가? 본인은 무권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뭐지고 싶지 않아도 책임지고 싶지 않아도 뭐진다? 책임진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깨끗. 무슨 것? 깨끗.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이라야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게. 근데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로 추정하잖아요. 그래서
125조와 129조 요 두 개만 125조와 9조는 무슨 방언? 상대방은 이렇게 선의 무과실로 추정합니다. 그럼 추정하는 사람은 뭐 할 필요 없다? 입증할 필요 없고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빨리. 그럼 상대방은 무조건 선의 무과실로 보는 거지. 5조와 9조는 무조건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몇 조는? 125조와 129조는 상대방이 무조건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느냐면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뭐 지지 않으려면? 책임지지 않으려면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 과실이 있음을 어떻게 한다? 입증.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럼 본인이 입증 안 하면 무조건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다. 5조와 9조는. 근데 판례가 126조는 상대방이 스스로 선의 및 무과실임을 입증. 무과실임을 입증해야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요 두 개 잘 나온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여러분, 5조인데 넘었다 나오면 몇 조로 간다, 무조건. 6조. 9조인데 넘었다 몇 조로 간다, 6조. 무조건 넘었다 나오면 몇 조로 간다, 6조. 그래서 126조가 중요하다. 5조인데 넘었다 하면 몇 조? 빨리. 6조. 9조인데 넘었다 몇 조? 6조. 그럼 6조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어쨌든 좀 반드시 넘는 게 동종일 필요는 없다. 자, 그러면 이거는 125조는 본인이 상대방이 표시했지만 실질적 수권행위 없잖아요. 실질적 수권행위가 있어야 무슨 대리만 적용한다? 임의 대리. 근데 6조와 9조는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 모두 적용된다. 그죠? 그럼 이거 외에 또 많거든. 이거는 저번에 좀 몇 퍼센트? 40%. 몇 퍼센트? 40. 아직 60% 남아있다. 그럼 여러분 한꺼번에 막 한 80% 하면 머리 지진 나거든. 오늘 40%만 했는데도 머리가 뭐 하려는데? 그렇지. 지진 나려고 하는데 80% 하면 터지지. 그리고 요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또 이제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면 훨씬 쉽다. 그래서 집에 가서 가능하면 책 보는 것보다는 뭐를 한 번 더 들어라. 그렇지. 강의를 더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템이 되어야 된다. 무슨 템? 시스템.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